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여기는 강마을입니다. 사랑이란 뭘까? 변함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랑을 위해 지금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과연 현명한 일인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 서로를 혹은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사랑은 그 순간 너무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에 대해 갖게 되는 근본적이고 진지한 의문들이 아닐까요? 좁은 문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 앙드레 지드의 소설 사랑은 연애와 결혼 그리고 가정이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작품입니다. 한 여인의 일기 형식으로 구성된 이 소설은 전반부에서 로베르와의 열정적 사랑에 빠진 꿈 많은 아가씨 에블린느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로베르와의 사랑을 지켜내 결혼에 이르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작품의 후반부에서 뜻밖의 반전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20년 후 에블린느의 삶과 내면을 조명하며 작품은 다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된 에블린느의 로베르에 대한 깊은 내면적 갈등의 모습을 통해 사랑과 결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독자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과정이 곧 진실한 사랑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고 이 작품의 핵심적 의미가 되기도 하지요. 스스로 그토록 절대적이라 믿었던 에블린느의 사랑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뜻밖의 사랑의 반전을 보여주는 두 장면의 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에블린느가 열정적 사랑에 빠진 연애 시절의 첫 일기이고 다른 하나는 그 20년 후의 일기입니다. 당신을 알게 된 이후로, 당신을 사랑하게 된 이후로 삶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보람있게 느껴집니다. 모든 일상이 너무나 귀중한 것으로 보이기에 저는 그 가운데 어느 것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장에 제 행복의 부스러기들을 모조리 주워 모아 볼 생각입니다. 날마다 당신과 헤어지고 나면 너무나 빨리 흘러가버린 그 순간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당신의 모습을 다시 그려봅니다. 그 일 말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제 생활이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져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들은 저를 사교계의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이 그렇게 재미있어하는 그 사교계의 온갖 관심사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헛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헌신이 없는 생활은 저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로 수녀나 혹은 간호사가 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 부모님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때 정열은 제 영혼이 불타오를 수 있는 상대를 만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사그라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의 생각이 분명히 옳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가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아빠는 왜 이제 와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베르,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제 생활의 목적을 찾고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저의 목적이고 제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제 삶 자체에서 이제 당신 이외에는 더 이상 찾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저의 내부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도 당신을 통해서이며 당신에 의해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나는 내가 로베르와 헤어짐으로써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치게 될지 잘 알고 있다. 그 일로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갖 잘못을 뒤집어 쓰고 비난받는 여자가 될 것이다. 나는 법률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와 한 지붕 밑에서 사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나의 모권이 상실되지 않을 것인가를 염려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파리로 돌아가서 변호사와 상의해 보려고 한다. 그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결과를 회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잃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로베르와 더 오래 함께 사는 것은 더욱더 동의할 수 없다. 나로서는 그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단 하나의 길이 그와 헤어져 다시는 보지 않는 것뿐이다. 오, 특히 그의 목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쓰면서 나는 이미 그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내가 보기에도 이러한 말들은 너무 얄궂게 보인다. 우리는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부부간의 화합은 너그러움과 양보가 없이는 지탱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로베르의 결점들을 이렇듯 견딜 수 없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지금 나를 화나게 만드는 바로 그 점들이 예전에는 내 마음을 끌어당겼고 나를 매혹시켰으며 내가 가장 훌륭하게 보았던 바로 그 점이 아닌가. 그 때문에 나는 더욱 화를 내는 것인가. 아, 바뀐 것은 로베르가 아니고 나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내가 내린 판단이다. 로베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로베르에 대한 나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까지도 망가지고 마는 것이다. 아, 내가 떨어져 내린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에블린 내의 깊은 강물 같은 사랑의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전체 작품을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것은 곧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또 하나의 여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